뒤로 나오세요. 뒤로 오세요. 잠시만 넘어져. 안대 포시만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기자님, 안대 포시만 미리미리 나가시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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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위험합니다. 조금 내리지 앞에 사람들은. 저 상임 인사도 나누시고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들 인사하세요. 지금 배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벌려주세요. 아, 지금 기사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설명하고. 네, 불 나눴어요. 세트물로. 네, 요즘 저기 나오는 배추들은 창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월 말에 봄배추 나올 때까지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배추 무는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아까 여기 우리 조합장님. 조합장님. 이리 오세요. 뭐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뭐 사실 그렇게 아직도 옛날같이 아주 풍부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지금 뭐 채소 이동도 좀 짓고 있고 아직까지도 화장실이 옛날 모습이 많이 안 돼요. 이게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도맨들 자체도 노후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젊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그 회장님을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려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데 제한이 있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뭐 워낙 우리 저 뭐야 60대 이상이 한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뭐 한 하락시장 10년 정도 되면 진짜 젊은 사람이 영입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돼야 하는데 갈수록 세대 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피해가고 또 지금 현재 단입이 뭐 시장에서 배달해서 뭐 중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90% 이상을 한다고 했어요.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야 시장이 뭐 일단 야간에 우리 가락시장이 있어요. 야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영입을 하지 않으라고요. 주5일제라고 빨리 시행이 돼서 우리 젊은 사람 영입이 돼가지고 가락시장이 젊고 활기차는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자녀분들도 가업을 안 이으려고. 네, 안 이으려고 하죠. 뭐 휴일이 없으니까. 힘든 일이니까. 안 이으려고. 아, 젊은 사람들이 밤에 나온 거는 마누라가 등수모예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지켜 서십시오. 네. 우리 뭐 발전을 위해서. 네. 국민의힘 잘 챙기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대한청구에서 지금 하는 그 부분은요. 뭐 아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질게요. 나오시니까 돌아섰을 때 찍어야 되니까. 네네네. 나가실게요. 조금만 이렇게 뒤로 조금만 빨리 빨리 이쪽으로 할게. 저를 뒤로 하고 할 거고 기다리니까. 나오는 거 잡으려고 오 뭐 차 지나간다. 우리 넘어갈 때도 넘어가서 못한 거 제가 내가 넘어갈 때 이쪽.
가리죠. 안 가리죠. 천천히 갈게. 잠깐만요. 오른쪽 그냥 거의 보이는. 아, 이 취재기를 잘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잡아볼게요. 빠지세요. 오, 조심. 제가 잡아드릴게요. 조심하시고요. 밖에 나가 있다가 조금만 버티겠습니다. 조금만요. 이따가 들어가시면 조금만 버티겠습니다. 찍었어요. 이쪽 신용 사람이 반대. 자, 조금 멀리서. 자, 요 스텝 좋네. 잠시만요. 들어와. 잠깐만. 배추 조심.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산지에서 요런 상태로 와서 이걸 조금 이제 껍질을 좀 더 껍질 벗겨가지고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잠깐만. 네. 자정에도 매일. 네, 그렇습니다. 반대적 일반 시민들하고는 이제 반대적인 세월을 하죠. 이분들은 남들 잠잘 때 일하시고 낮에 이렇게 그런. 우리 영수부터가 이번 선거에서 63번 기간이 됐고 이렇게 떠밀어서 일하시는 청원인들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을 저희는 묻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와대인들 대단한 일이라는 국민들께 저희 진심이자 된다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시에, 직접 문화시에, 영시에 출발을 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배추 조심. 아, 나가서. 나가서 자리 잡는 게 나아요. 앞에 열어주세요. 이거 너무 빨라. 거리 너무 빨라. 와, 이거 안 돼. 이래야 돼. 잠깐만. 내가 빠질게. 예, 좋습니다. 율무차. 예. 아니, 괜찮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거 드렸습니다. 요즘 율무차 잘 안 먹죠. 예전에 자판기 있었죠. 자판기 있었죠. 예, 고맙습니다. 조경 카페. 조경이 무슨 뜻이에요? 성함이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 이름 아니에요? 아유, 사장님 이름 지네. 조경 사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마워요. 남산. 예, 저기 드세요. 한 잔이에요? 한 잔만 더 주세요. 예. 20초만 더. 죄송한데요. 경파 다녀가셨어요? 경파 저기 저 예 축제 때 벚꽃 축제 같이 오셔가지고 버스도 한 바퀴 돌고 꽃이 폈나요 이게?
안 네, 망울이 좀 터지기 시작했어요. 공연은 폈을 것 같은데. 공연은 폈습니다. 네. 예전에 한 바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하게. 한 바퀴. 고맙습니다. 계산, 계산하지 않습니다. 구경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계산하셔야지. 아, 계산. 누가 지금 야, 야, 빨리 와라. 과장님? 여기 빨리 와서 상호창고 앞에 주셔서. 내식도 매식까지 하시죠. 아, 이거 두 개에서요? 아침 2개. 얼마예요? 고양 회장님! 정가대로. 7,000원. 와,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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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나오시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7시에서 아침 9시. 7시까지. 그럼 날 꼬박 세시는 분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밤에 죽죽이는데 주로 많이 하시는데 배달도 직접 하세요? 배달 사장님 수줍어 하셨어요. 네. 이름이 너무 멋지신데요? 성은 어떻게 되세요? 성씨 성은 여성이죠. 네. 네. 이 예 이경 앞에 예 반팔을 잘 만들었어요. 이제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한번 카메라에 편하시죠. 금박으로 금박으로 보시고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저희도 부끄러워요. 혹시 거주지가 어디세요? 네, 네. 아, 강동은 씨네요. 왜 갑자기 어두워졌죠? 네. 제가 표정이 정치한 지가 석 달 됐거든요. 근데 가까운 데서 저를 찍어대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익숙하신 것 같은데. 끝났던 소리 어떻게 하세요? 청구하시죠. 아, 건물. 내가 오늘이. 그걸 갈 거예요. 첫날 갈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싶은 정치를 하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데려왔습니다. 앞뒤가 정직한 사람들만 할게요. 맞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나중에 쓰겠습니다. 좋은 네. 네. 말씀이에요. 네.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앞뒤가 똑같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많았습니다. 뒤로 갑니다. 뒤로. 아, 저 뒤로. 뒤로 뒤로. 카메라 뒤로. 카메라 뒤로. 마찬가지로 뒤로 뒤로 빠지세요. 빠질게요. 빠질게요. 앞에 열어주세요. 앞에 열어주세요. 또 하나 자리에서 또 하나 자리에서 하는 거 잠깐만 여기서 하실게요. 여기서. 그치, 그치. 아니 그쪽으로 차들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해.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모르네. 그 설명. 어 설명? 어 설명 설명. 무슨? 아까 그 건물. 그 탑차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아. 사장님이 하시죠. 사장님 여기서 하시죠. 예 여기서 하시죠. 한동훈 좋아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저희들 같이 주변장 그요 바로 여기 건너가 최소 유동공사가 지금 건너란 7월달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바로 이 수행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 끝나면은 바로 이제 최소 1동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경기 예산도 좀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뭔가 뉴스가 안 되니까 위험해요. 최근에 뭐 보면은 기념특파동이나 뭐다 해가지고 공기가 좀 늦어있어. 이쪽은 막 그런데 좀 올해를 작년 10월 말기에 이제 졸업을 돼 있었는데 그 늦어졌어요. 그게 아마 이제 최소 1동 공사하고 얘기가 되는데 그때는 정책적으로 좀 잘 밀어서 최소 1동의 공사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어떨까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우리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한 것이냐, 불리해질 것이냐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인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저희가 제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 저희가 어제 정치개혁, 그리고 지역균화 균등간 발전, 그리고 서울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어차피 정부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 라는 식으로 비아냥을 넣는데 그건 단순하게 비아냥을 넣는 건 사실과 다른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야로서 거대 정당인 민주당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 그냥 국회법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을 넣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실행할 것입니다. 그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태도, 정치개혁을 막는 태도야말로 전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어쨌든 저희는 정치개혁, 민생개혁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범죄연대세력 심판하겠습니다. 2조세력 심판하겠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 2조세력의 2조 심판 위해서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지금부터 배현진과 박정민과 김근식과 함께 가락시장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켜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빠 잡을 정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린데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갈게요. 빨리 빨리. 여기 한 대. 자. 오. 뒤로 조금씩만 빠져가지고 거리 두시고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네. 거리 좀 두고 이동하겠습니다. 차량이 들어와야 돼서 이동할. 네네. 더 빠르. 들어왔습니다. 더 빠져줘. 들어왔습니다. 진행하실게요. 절로 빠질게요. 자 빠질게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벌려주세요. 자 앞에 열어주세요. 이동하실게요. 앞에 쪽 구성해줘. 들어갈게요. 안 빠질 때 다 같이 빠져야지. 들어 우리 빨리 쭉 들어가세요. 쭉 들어가세요. 네. 고맙다. 쭉 들어가세요. 어디서 경기장 어디 가시나? 안 가신다는데? 어? 부장님 이동 계속 이동. 아 경기장 안 하신대요. 뭐를 안 해? 뭐를 안 해? 그 사장님 인터뷰 같은 문제 없죠. 이쪽 거리. 그냥 보시기만. 막 그러실 것 같아. 안녕하세요.
드릴게요. 자, 벌리세요, 벌리세요. 국민 TV. 하역사까지 눈 쪼보니까 힘 좀 마세요. 하역사까지 쪼보니까 쭉 가자. 앞으로 가자. 자, 우리 기자분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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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조금씩만 앞으로 쭉 빠져주세요. 지게차 조심하시고요. 옆에 좁아요. 지게차 조심하십시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공간이시고 거기 연사하고 이상하시고 아, 얼른. 예. 기자님, 보기자님. 알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예. 저희가 피가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합니다. 예.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쭉 가겠습니다. 갈게요, 갈게요. 사장님, 들리는 데 없어. 모르는 거지? 이렇게까지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있네. 저는 뭐 사러 왔어요. 아, 사러 왔어요. 시장으로 갔고요. 아, 집에서 물건을 떼서 가지러 왔거든요.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이었어요. 수원도 우리 국민의힘 자주 부탁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것도 잘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오케이. 이거 보니까 되게 잘하세요. 좀. 이따 진행을 만들게. 예예. 어디로 가나요? 아, 예, 조심하세요. 아니, 하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할 것입니다. 하역하시는 분들. 어디로 아티시 하역을 하시는 분들. 우리 의원님 됐나?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풀 기자라고 할 거야. 하는 물건이잖아. 내려오세요. 다 내리세요. 물건 발차 마세요. 여기요. 앞에.
아니 주세요. 네. 네. 나갈게요. 안녕.